습관하고 우리의 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습관에 관한 지식의 혁명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1993년도에 유진 폴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유진 폴리, 미국에. 이 환자는 바이러스성 뇌염 환자인데, 바이러스성 뇌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뇌에 보면 이렇게, 뇌 척수액이 이렇게 차있죠. 쉽게 말해서 물. 뇌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뇌 내부하고 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부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보호하는 역할,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뇌를 지키기 위해서. 요 둘러싸고 있는 물을 뇌척수액이라고 하는데, 이 뇌척수액에 감염이 된걸 뇌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진폴이라는 사람이 뇌척수액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 뇌척수액은 뇌에서 척추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척추에도. 이 척수액을 뽑아보니까 바이러스성 뇌염을 앓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걸린 뇌염 환자는 뇌를 손상시키겠죠. 이 바이러스가. 근데 손상된 뇌는 복귀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성 물질을 투여해가지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게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사들의 소견으로는 죽지도 않고 건강도 거의 정상에 비슷하게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뇌를 딱 살펴보니까 지름 한 5cm 정도가 뇌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상이라고 다른 거예요. 일단 최근 10년을 기억을 못해요. 최근 10년. 그러니까 감염되고 나서 10년 전까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70살인데 60살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기억이 없으니까. 그리고 새로 얻은 정보를 1분 이상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면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 TV를 보면 볼 때마다 이 채널은 처음 보는 채널. 뭘 먹으면 볼 때마다 뭐 처음 먹는 음식인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리 스콰이어라는 의사가 이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에 대한 연구를 수십 년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뇌와 기억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연구하려고 이 사람한테 보내줬어요. 유진 폴리라는 사람이. 그때 마침 다른 곳에서 기저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뇌의 부위죠. 기저핵이라는 게. 기저핵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이 달팽이처럼 생긴 거 있죠? 요 부위를 기저핵이라고 합니다. 기저핵. 뭐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으니까. 아무튼 요 부위를 기저핵이라고 하는데, 요 기저핵의 역할이 뭔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마침 유진 폴리가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기저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 기저핵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생쥐 한 마리를 가지고 T자형 미로를 만들어서, 문을 막아놨죠. 문을 막아놓고 딸깍 소리가 나면 문을 탁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초콜릿이 있어요. 왼쪽 끝에. 그럼 이 쥐가, 이 미로를 처음 들어가는 쥐가 어떻게 합니까? 흥흥거리면서 냄새 맡으면서 초콜릿을 찾아가겠죠. 분명히 초콜릿 냄새는 나는데 보이진 않잖아요, 눈에. T자니까. 그래서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쥐가 이 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굉장히 작은 미세한 칩을 만들어서 쥐의 뇌에다가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쥐의 뇌 활동을 이렇게 관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당연히 얘기를 찾아가려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많이 쓰겠죠. 시작 부분, 끝부분, 중간 부분 이렇게 나눈다면 쥐가 처음으로 이 미로에 들어갔을 때는 전반적으로 뇌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내내 반복하니까 어떻습니까? 쥐가 초콜릿이 있는지 알죠? 쉽게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일주일, 이주일쯤 지나니까 쥐가 킁킁거리지도 않고, 냄새 맡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바로, 뭐, 초콜릿 쪽으로 향하더라는 거죠. 요때 뇌를 딱 정리해보니까, 출발할 때 뇌활동이 있고, 끝날 때 뇌활동이 있는데, 중간 과정에는 뇌활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기저핵 부위만 활발하게 움직이더랍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처음 미로에 들어갔을 때는 초콜릿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데, 나중에 초콜릿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면 머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기저핵을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IQ나 우리가 지능을 활용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저핵은 본능적인 역할을 하고
이 우리가 흔히 고민한다거나 생각한다거나 뭐 계획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전두엽에서 하는 활동이에요. 전두엽. 그래서 전두엽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기세핵만 활용하다라는 거지. 한 일주일쯤, 이주일쯤 반복되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 여러분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브레이크 밟아야지, 엑셀레이터 밟아야지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생각 안 하잖아요. 생각은 안 하지만 밟기는 밟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밟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면허증 딸 때는 생각을 하죠. 지금 밟아야 되는데, 지금 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 운전이 익숙해져서, 2년, 3년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 밟고, 엑셀레이터 밟는 건 아무 생각 없이 밟는 거예요. 밟으라고 명령하지 않는데 밟고 있는 거지. 이게 뭐가 하는 역할이다? 기저회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저회귀 하는 역할과 이 DNA 피질이 하는 역할을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생각해서 결단 내려야 되는 내 활동은 내 전두엽이나 DNA 피질에서 하는 활동이고, 몸이 알아서 하는 행동은 기저회귀 하는 행동이다. 는 거예요. 머리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니스트가 굉장히 복잡한 피아노 연주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해내는 거 있죠. 그거 뭐가 하는 역할이다? 기저회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저회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기저핵은 처음 이 미로를 지가 통과할 때 역할을 하느냐?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기저핵은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언제 기억을 하느냐 하면 똑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됐을 때만 기저핵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그 지능을 쓰지 않고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 하려면 기저핵이 기억을 하도록 해야 되고, 기저핵이 기억을 하게 만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다른 내 부위가 손상돼도 기저핵만 손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몸이 알아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손상돼 있어도, 내가 손상되는 환자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습관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유진 폴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해 보인 거죠. 우리한테. 왜 이 사람이 1분밖에 기억을 못하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집에 가가지고 일어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 문 열고 베이컨 꺼내가지고 샐러드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40분 있다가 기억이 안 나니까 또 냉장고 문 열고 샐러드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4번 정도는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도 혼자 막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 이름이 버벌리인데, 버벌리가 이 남자가 기억을 못하니까 당연히 집 밖에 나가면 집을 못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가 매일 10분씩 이렇게 산책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게 부엌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막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제 남편이 잃어버린 거지. 왜? 이 남자는 1분밖에 기억을 못하니까. 찾아다녔는데 집에 와가지고 신고하려고 보니까 남편이 TV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남편한테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자기는 몰라요. 산책 갔다 온 지를.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고 물으면 모르겠는데, 한 적 없는데 라는 본능을 보이면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레리 스콰이어라는 의사가 유진 폴리하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집 구조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의 구조. 그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안방이 어디 있는지, 부엌이 있는지 그려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지를 못해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데. 왜? 1분마다 새 집에 온 것 같으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더니 볼일 보고 물 내리고 오는 거예요. 그 방금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요. 화장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을 찾아갔느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신기하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습관에 대한 지식이 혁명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습관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이 유진 폴리라는 사람 때문에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뇌에서 습관을 담당하는 부위가 기저핵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 기저핵이 손상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습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유진 폴리라는 사람이 습관을 연구하는 학문에서는 한 획을 끊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정확하게 환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쥐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니까 3단계로 움직이더랍니다. 신호가 딸깍 소리가 나면
쥐가 뭐예요? 머리를 안 쓰고 기생만의 활동으로 조그렛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깍 소리를 안 내면 쥐가 미로에 집어넣고 딸깍 소리를 안 내면 쥐가 내 활동을 또 다시 활발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딸깍 소리를 내면 내 활동을 안 하고 기재기 역할만으로 조그렛을 찾아가요. 그렇다면 이 기재기 역할은 언제 발휘되느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에 익숙해졌죠? 그 대로변에서 주차를 할 때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주차하고 아무 생각 없이 차 빼지요. 이때는 뭐가 활동한다? 기재획이 활동하죠. 그런데 만약에 기재획만의 활동으로 주차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대로변에 차가 오고 있는데 차를 아무 생각 없이 빼버리면 큰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때가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안 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로변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 감지됐을 때는 운전을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뒤로 돌아보고 차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보고 차를 빼죠. 주차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곳에 가서 그래요? 낯선 곳에 가면. 처음 가는 곳에 가면 주변을 굉장히 살피고 주차를 하죠. 똑같은 주차를 해도. 그런데 맨날 가는 집이나 맨날 가는 사무실 주차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가는 사무실에 가면 내 시각정보나 청각정보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있죠. 사무실이다 라는 정보가 있겠지. 건물 모양이든 환경이든. 그죠? 그게 신호예요. 그런 신호가 올 때만 아무 생각 없이 주차를 하고, 그런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곳은 낯선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갈 때는 아무데나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을 살피면서 주차를 한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사람이 기재행만의 활동을 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으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뇌의 활동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재행은 아무데나 반복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딱 신호가 왔을 때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쥐 같은 경우는 언제 간절한답니까? 딸깍 소리가 나면 초콜릿을 찾으러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계속 반복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활동 안 하고 기재의 활동만으로 찾아가죠. 근데 만약에 딸깍 소리를 안 내고 문을 열어주면 이 내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게, 왜? 불안하니까. 딸깍 소리가 안 났으니까. 신호가 안 왔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뇌는 왜 이 기재핵이 반복되는 행동을 기억으로 담아놨다가 뇌 활동을 중지시키고 기재핵만의 활동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부위가 뇌잖아요.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부위가 뇌죠. 한 90%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이 뇌는 어떻습니까? 쉴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뇌는 최대한 많이 쉬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게으르다라고 하죠. 게으르다. 그러니까 뇌가 쉬는 방법은 뭡니까? 기재핵이 기억을 하게 하고 뇌는 놀게 만들고, 그래야 에너지를 적게 쓰고 그래야 쉴 수 있죠. 그래서 뇌가 쉬면 본능적으로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가 클 필요가 없겠죠. 머리가 클 필요가 없잖아요. 머리를 안 써도 되니까. 그러면 아기가 태어날 때 어때요? 머리가 작죠. 그럼 어떻습니까? 산모도 안전하고 아기도 안전하고 에너지도 덜 소비하고. 그래서 뇌는 본능적으로 겨르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들은 내가 굳이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활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기재핵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쉬는 거예요. 단 그 뇌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재핵이 활동할 때는 자기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지. 왜?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몸이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